하나, 둘, 셋.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하는 것은 내가 스윙을 여기에서 하나, 둘, 여기까지 했어요. 하나, 둘, 셋. 여기서는 짧아. 하나, 둘, 셋. 여기까지 가져보세요. 여기에서 스윙을 조금만 더 가. 왜냐면 서로 비율이 맞아야 자연스러운데 지금 그게 안 돼.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포핸드 한번 해보세요. 하나, 계속 하세요. 둘.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죠. 일단은 이제 자세가 볼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들어가요. 중심이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일단은 기준을 자꾸 딱 있으세요. 그리고 자세를 숙이고 물러나지 마요. 물러나지 마요. 자, 셋. 자, 하나, 둘. 자, 볼을 치시게 되면은 자세 잡아보세요. 자, 자세. 볼이 온다. 자, 준비. 자, 준비. 자, 공간 만들어요. 이렇게 빼잖아요.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줘요. 그 다음에서 볼이 오잖아요. 기준이 볼을 맞췄어요. 자, 나갔어. 그 다음 여기에서 내가 움츠리잖아요. 이렇게 한 뼘 정도 떨어져야지. 그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왼쪽 눈앞에서 내 손등이랑 내 여기 라켓 모서리 부분이 살짝 보일 정도로 기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고,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자, 그대로.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물러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쳐야 되는데 밀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친다. 조금만, 조금만 빨리 치면 돼. 자, 하나, 둘, 셋. 예. 근데 또 어떻게 하지? 스윙, 스윙.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오른쪽에 대한 중심은 하나, 둘, 되게 잘해요. 근데 셋 할 때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왼쪽 중심이야. 오른쪽 중심을 내가 비율적으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잡았을 때 볼 치면서 왼쪽 중심도 비율적으로 똑같이 가야죠. 아셨죠? 해볼게요. 자세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자연스럽죠. 그쵸?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자연스럽게 맞춰보세요. 자, 하나, 셋.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스윙을 여기에서 하나, 둘, 여기까지 했어요. 하나, 둘, 셋. 여기서는 짧아. 하나, 둘, 셋. 여기까지 가져보세요. 여기에서 스윙을 조금만 더 가. 왜냐면 서로 비율이 맞아야 자연스러운데 지금 그게 안 돼.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 그렇지. 좀 더 쭉. 그렇지. 이게 좀 더 들어가 주면 돼요. 하나, 둘, 셋. 이제 끌고 가시면 돼요. 하나, 둘. 옳지, 옳지. 옳지, 옳지. 하나, 둘, 셋. 이제 하나, 둘, 셋. 자, 그 상태 버티고. 자, 버티고. 하나, 둘, 셋. 자, 옳지, 옳지.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보시면은 포핸드 자체가 그동안 계속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자세는 나쁘진 않지만 하나, 둘 잡았어요. 셋 움츠리지 마. 셋 나가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한 뺨 정도 떨어지고. 그렇죠. 포핸드는 이대로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반복적으로.